이쪽에 스펀지에 보시면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게 보이실 거고요. 위쪽에 에어필터를 빼도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사이클론 집진 통과 일반 건습식 청소기가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25리터 두 대 그리고 15리터 두 대를 제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꿈의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꿈의 청소기가 이 지금 일반 청소기와 사이클론 집진통이 하나로 합쳐져서 필터 필요 없이 산업용 건습식 청소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기거든요. 평소에 청소기 사용량이 많으셔서 자주 고장이 나셨거나 이 필터를 청소하기에 바쁘셨던 분들은 분명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채널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두 가지 모델로 나왔고요. 15리터의 1000W 용량을 가진 HCV15L이라는 모델, 그리고 1200W의 25리터 용량을 가진 HCV25L이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 15리터 1000W의 경우 19.5kPa이라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용량은 15리터, 케이블 길이는 7m, 그리고 송풍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25리터 제품의 경우 21kPa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용량은 25리터, 케이블 길이는 7m, 송풍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대신에 다른 전동 공구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동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물질들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청소기와 이 사이클론 청소기의 차이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반 청소기들의 고장이 나는 수순이 첫 번째, 우리가 이물질들이나 먼지를 흡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물질들이나 먼지가 이 통에 모이게 될 텐데요,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은 필터가 서서히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흡입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못하여도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청소기가 고장 나는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청소기들을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먼지 봉투, 종이 봉투도 사용하셨다가 이 필터도 자주 에어건으로 불어주고 털어주고 씻어서 말려주고까지 하시지만 이 시멘트라든가 이런 미세입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굳어버리는 순간에는 또 정말 이게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청소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클론 집진통이라는 것을 따로 연결해서 쓰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이물질과 더러운 것들은 이 사이클론 집진통에만 모이게 되고 내가 가진 청소기의 흡입력만 이용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청소기는 조금 더 깨끗하고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사이클론 집진통을 따로 하나 더 사야 된다라는 부분과 이 청소기 두 개를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제품의 경우 그 사이클론 집진통과 일반 건습식 청소기가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오늘 이 제품이 희소식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톱밥 그리고 가장 골칫덩어리인 시멘트 가루까지 흡입을 해보면서 어떤 원리로 이 먼지들을 안쪽으로 분리시켜주면서 흡입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두 제품 모두 다 이 구성품들은 동일하였습니다. 지금 2.8m의 호수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길이 조절이 되는 연장봉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멀티 바닥 노즐이 하나, 그 다음에 내리면 카페트 바닥을 사용하는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노즐, 그리고 물기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습식 노즐이 하나씩 들어 있고요. 그리고 원형 브러쉬, 그리고 지금 7단계 깊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연장 어댑터, 그 다음에 가구 청소를 할 때 용이한 가구 노즐, 그리고 좁은 곳이나 틈새에 흡입을 할 때 사용하기 용이한 틈새 브러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다 이 유선 케이블의 경우 7m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뒤쪽을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이 브러쉬들을 끼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25리터의 경우 4군데를 끼울 수가 있었고요, 15리터의 경우 3군데에다가 끼워서 보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조절 연장봉 중간에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브러쉬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 두 가지를 사용하시다가 빼서 끼우시고 다시 이렇게 끼워 두시면 두 가지 노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때 굉장히 용이한 포지션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리터의 경우에는 흡입도 되고 송풍도 되었습니다. 자, 흡입을 할 때는 여기 지금 청소기 통에다가 끼웠을 때는 흡입이 되는 거고요,
요 노즐을 빼서 원터치로 위쪽에다가 끼우게 될 경우 바람을 불어내는 송풍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25리터의 경우에는 송풍 기능은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정도 용량을 사용하실 분들이 필요할 법한 이 연동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동 공구를 끼우신 다음에 여기 지금 전동공구 모양 표시 쪽으로 돌려 놓으시면 여기서 사용하는 전동공구의 전원을 키면 청소기가 알아서 작동이 되고 전동공구의 전원을 끄면 청소기가 알아서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동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청소기만 사용할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5리터의 경우에는 흡입과 송풍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25리터의 경우 흡입과 연동 기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톱밥을 먼저 한번 빨아당겨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 흡입이 되는 것보다 이 흡입된 이물질들이 청소기 쪽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청소기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아요. 이게 지금 사이클론 집진통이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물질이 큰 것들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지고 나서 회오리를 치면서 가벼운 입자들, 정말 미세한 입자들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걸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쪽으로 들어가는 먼지는 1도 없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지금 이물질들이 전부 다 아래쪽으로 모이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안쪽에 톱밥들이 다 아래로 가라앉았고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안을 한번 보시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지금 에어필터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쪽에 스펀지에 보시면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게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은 지금 이물질들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벌써 스타트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아까 흡입되는 모습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무거운 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준 다음에 깨끗한 공기만 흡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청소기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흡입력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셔서는 요거를 이렇게 피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 청소기의 경우 안쪽에 이물질이 얼마만큼 차는지를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 어느 정도 이물질이 찼을 때 비워주기도 용이합니다. 일반 청소기의 경우 막혀있다 보니까 흡입력이 떨어져야지만 아 이제 많이 찼구나 하고 비우게 되는데 그러면 벌써 모터에 무리가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비우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은 이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골칫덩어리인 시멘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멘트를 흡입해보면 가장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청소기 에어필터를 들었을 때 시멘트가 조금이라도 묻어있냐 묻어있지 않냐를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시멘트가 빨려 들어갔을 때 똑같이 아래쪽으로 시멘트 가루들이 다 모이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멘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빠실 일은 없을 겁니다. 보통 다 시멘트 가루가 생기는 그라인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시멘트를 흡입하는 경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멘트에다가 무식하게 빨 일은 없겠지만 자, 지금 계속해서 시멘트를 빨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그대로 자, 그대로 아까 전에 톱밥을 빨더라도 지금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보통 청소기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멘트 가루를 이렇게나 많이 빨아당긴 상태에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톱밥 가루를 빨았을 때 흡입력이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고운 시멘트 입자 가루들이 전부 다 청소기 안에 들어있는 필터에 붙어서 흡입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사이클론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아래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입자들이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보면 자, 실질적으로 이 위쪽에 올라오는 시멘트 가루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고운 시멘트를 계속해서 빨아당기더라도 흡입력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 다음은 이 제품이 똑같이 습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물도 한번 빨아볼 건데요. 그냥 물만 빨기엔 또 뭐 적적하니까 이 시멘트 가루랑 톱밥이랑 같이 얹어서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자, 물도 지금 통 안에서 대오리를 치면서 모이고 지금, 와, 진짜 잘 빠진다. 와, 세다. 자, 지금 이렇게 전원이 꺼진 거는 안쪽에 보시면 습식으로 사용 시 물이 모터에 닿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적 신호가 닿으면 꺼지도록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청소기와 다르게 헤파 필터가 없기 때문에 부력으로 의해서 청소기가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전기적 센서가 물에 닿으면 저절로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물도 지금 빨았을 때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게 보이시죠? 네. 전원을 켜면, 자, 다시 전원을 켜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많은 청소기들을 사용해 봤지만 사용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런 톱밥이나 먼지 물을 빨아 당겼을 때 보통은 이 헤파 필터에 전부 다 달라붙기 때문에 사용하는 동안에 흡입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의 경우 톱밥, 시멘트, 물을 빨아 당기는 동안에 이 흡입력에 한 번도 이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론 집진통이 안쪽에 장착되었을 때 이런 효과를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15L 마지막으로 이 호스를 위쪽에다가 체결하시게 될 경우, 자, 다시 ON을 하게 되면 이제는 바람을 불어내는 송풍기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요 경우에는 길이 조절 연장봉을 빼고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게 훨씬 세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5L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대충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5L의 경우 조금 흡입력이 더 세지고 통의 크기도 25L로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25L로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25L도 톱밥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흡입력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쭉쭉 빨려들어가네. 자, 또 하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5L의 경우에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금 요게 물이 닿으면 전원을 차단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위쪽에 에어 필터를 빼도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묻어나는 게 없고, 아래쪽에는 정말 미세 입자들만 묻어있는 정도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다 빨아당기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모터랑 직결된 부위에는 어떠한 이물질도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에 똑같이 시멘트 가보겠습니다. 시멘트. 자, 자, 열었고,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시멘트가 다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멘트가 들어있는 상태로 바로 자, 끝까지 빨아도 흡입력이 줄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래쪽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자, 제가 1500W의 일반 청소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비워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만약에 시멘트를 똑같이 빨아당기게 되면은 자, 벌써 자, 이 정도만 빨더라도 일반 청소기들은 이 필터에 이 가루들이 다 달라붙기 때문에 이게 막히고 막히고 막히다 보면은 흡입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가 걸러주는 방식이랑 사이클론 집진기가 회전을 하면서 무거운 거를 아래로 떨어뜨려주는 방식이랑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을 때 이 흡입력이 유지되는 정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25L로도 제가 습식으로 물을 한번 빨아당겨 보겠습니다. 그냥 물을 할 수가 없으니 또 물을 좀 더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멘트 가루랑 톱밥 가루를 섞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우와, 순식간에. 우와. 자,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는 아직까지 물을 더 빨아당겨도 된다라는 신호고요. 여기서 물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15L와 마찬가지로 전기적 신호가 닿기 때문에 저절로 알아서 차단을 해줍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L의 경우에는 이 습식으로 물이 모였을 때 그냥 비우셔도 되지만 보시면 아래쪽에 물을 뽑아낼 수 있는 배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열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배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험한 테스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왜냐면은 이 보통 청소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사이클론 집진통을 추가로 구매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사이클론 집진통이 청소기 안에 들어갔다면 과연 어떤 효과를 내줄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모두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느낌이 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소기를 사용하셨을 때 불편한 부분이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이물질들이 필터에 달라붙어서 흡입력이 떨어지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좀 귀찮아서 조금 더 쓰다 보면은 모터의 성능이 저하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이클론 청소기의 경우 모터의 이물질들이 이만큼 험하게 많이 사용했지만 거의 하나도 묻지 않을 만큼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이 입자들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 통은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 통은 또 씻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L의 경우에는 이 측면에 스펀지가 또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떨어뜨려 준 다음에 정말 미세한 입자들도 아예 못 올라가게끔 막아주는 이 스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사용을 해봤을 때 흡입력도 너무 괜찮았었고 일반 청소기와 비교했을 때 필터에 달라붙어서 흡입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 시멘트를 흡입해 보더라도 이 통에 가득 찰 때까지 흡입력이 떨어지지 않고 생생하게 계속해서 작업이 되었었거든요. 혹시 지금 가정에 좀 고가의 사이클론 무선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을 열어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무선 청소기 경우 사이클론 청소기가 나와 있었지만 이렇게 산업용으로 건습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이클론 청소기는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업량이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전동공구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25L를 사용하시면 만족하시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15L의 경우에는 가정용, 사무실용, 그리고 현장에서 휴대하기 좋은 용도로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 용이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이클론 집진통을 추가로 하나씩 더 들고 다니셨던 이 번거로움도 줄여주니까요. 혹시나 좀 이런 괜찮은 청소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금액대가 15L가 한 20만원 정도 선에 가 있고요. 19만 후반대. 그리고 지금 25L가 한 25만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일반 청소기와 비교를 한다면 조금 비싼 편이지만 일반 청소기 플러스 사이클론 집진통까지 같이 구매를 하시는 금액과 비교를 한다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청소기를 사용할 일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사용한 제품을 포함해서 깨끗하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지금 25L 2대 그리고 15L 2대를 제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하거든요.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둘 중에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을 터치하신 다음에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계속해서 이 공구라는 게 사람들이 더 편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발됩니다. 진짜 사이클론 집진통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와 정말 획기적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청소기랑 사이클론 집진통을 하나로 합쳐버린 제품이 나왔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나올 때마다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